이제 50분간 잘 끓었습니다. 우와, 묵직해요. 이야! 자, 이제 꼬꼬뱅이 완성이 됐고요. 그거에 어울릴 만한 와인을 제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의 몽페라라는 와인인데요. 이건 화이트 와인이에요. 보통 이런 닭고기, 육류는 레드랑 드시는 게좀 보편적이잖아요. 근데 오늘 저는 이 차가운 화이트를 선택한 이유는요. 아무래도 이 꼬꼬뱅이 레드와인에 푹 졸인 음식이다 보니까 레드와인에 졸인 음식을 레드와인을 먹는다. 제가 한번 해봤더니 굉장히 정말 투머치 느낌이었어요. 얘도 진해. 와인도 진해. 이러다 보니까, 좀, 너무 과하다. 그냥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차라리 조금 상큼한 화이트를 먹는 게 좋겠다 싶어서, 롯데백화점에서 이건 추천을 받은 와인이에요. 아니시면 몽페라 블랑? 블랑 정도면 사실은 나쁘시지 않을 것 같은 조합 자체가. 얘도 가격대 꽤 떨어진 거고. 원래는 32,000원? 저희 판매가? 만원 정도 떨어져서 몽페라도 같이 떨어져가지고. 심지어 15만 원띵이면 사실은 드셔볼 만하시죠. 왜냐면 샤또 중에서는 아무래도 15비니. 오케이, 그럼 일단병. 괜찮긴 하죠. 바로, 바로. 네. 전좀 모험심이 강해요. 오픈해 볼게요. 자, 와인을 잠시 뜨고 초를 비치고. 와인을 딸고. 자, 그럼 코코뱅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뜨거워. 자, 아까 제가 파슬리 잎은 버리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손님 상에 내갈 때는 이거를 먼저 넣어 가셔야 돼요. 뚜껑 열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세팅을 보여드리는 거라서. 그냥 짠 열었을 때보다 훨씬 얘가 더 뭔가 먹음직스럽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퍼 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와인을 먼저. 되게 상큼하네. 쇼비뇽 블랑이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레몬 냄새 같은 게. 굉장히 상큼하다. 꼬꼬뱅이랑 먹으라고 추천받았으니까, 그러면 얘랑 어울렸을 때 맛은 어떨지. 비지엠 똥, 땅, 땅, 땅. 여기 나와야 돼요. 천사가 말했죠. 이건 사랑이라고. 여기 나와야 돼요. 크리스마스에 이 천사가 음식은 사랑이라고. 근데 원래 그 의미 아닌데.
제 입맛에 너무 잘 맞아요. 이 둘의 조화가 얘 되게 버터도 많이 넣었잖아요. 그리고 푹 끓여가지고 거의 뭐 한국판 닭볶음탕 뭐 찜닭 요런 맛인 것 같은데 이 아이의 질감하고 이 와인하고 너무 잘 어울려 지금. 크리스마스나 연말에 꼭 해드셔야 돼요, 진짜. 가족들한테 꼭 해주세요. 당근 많이 넣으세요, 당근. 당근 너무 맛있어. 이건 뭐, 요리 방송인지 먹방인지 모르겠네.